아, 5시인데 너무 시끄러. 랜덤 여행 시즌 3의 12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. 와, 지팡이 개간지. 자, 저는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. 현재 위치는 영동군 학산면이고요. 자, 오늘은 상주로 갑니다, 여러분. 물 한 병 샀습니다. 자, 피커가 없죠? 고장 났습니다.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없으니 너무 힘들겠는데요, 오늘. 스피커는 없지만 나에겐 핸드폰이 있지. 620km를 돌파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티켓 한 장 추가고요. 저거 타고 여행해도 재밌을 것 같아. 자, 영동군 영동읍에 도착했습니다. 영동은 이 레인보우가 컨셉인가 봐요. 레인보우 한라로마트 앞에 도착을 했고요. 간단하게 간식 하나 뽑고 가겠습니다. 간식 하나 뽑겠습니다. 빠르게 하나 둘 셋. 오케이. 진작에 좀 나오지. 진작에 하나 더 뽑겠습니다. 하나 더. 하나 둘 셋. 땅콩이다. 나이스. 빵. 기가 막혔다 이번 거. 국물라면에 땅콩 그림빵. 하나 둘 셋. 오, 진짜 나왔어. 김치 대박. 아, 미친 거 아니야 나? 진짜 오이 소박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? 이게 오이 소박이는 없네요. 오이 소박이는 진짜 구하기 힘들 것 같아. 절대 없어 오이. 드디어 오이 소박이 있었습니다. 할렐루야다 진짜. 할렐루야. 자, 오랜 숙원이었던 오이소박이를 드디어 구매를 하였습니다. 지금 아이스박스에 얼음물하고 같이 잘 보관해놨고요. 밥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? 먹고 이동하겠습니다. 진짜 비싼 체리다. 자, 지금 이제 영동에서 가장 가까운 상주까지가 29.6km, 30km인데 어필입니다. 현재 고도 130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야 돼요. 354까지 가야죠. 여기가 원래는 새심리였대요. 새심. 새가 많아서 참새 때가 아주 많았대요. 새 조자에 마음 심자. 그래서 조심리. 새의 마음이네. 조심. 새 가슴이라고 그러잖아요. 깜짝깜짝 놀래고 예민한 거를 조심하라 그러는 거지. 조심해라. 새의 마음처럼 조심해라. 뭔 소리야? 630km 돌파. 티켓 한 장 추가요. 구미 나왔다. 다시 구미다. 아, 대박. 구미에서 시작한 이번 여행 다시 돌아왔다. 여행은 돌아오는 거야. 영동군 한강면 진입합니다. 640km 돌파했습니다. 여러분 축하합니다. 티켓 한 장 추가돼서. 황감면입니다. 황감면. 올뱅이가 많네요. 올뱅이 국밥, 올뱅이 전, 올뱅이 무침. 올뱅이가 여기는 유명한가 봐요. 자, 황감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간식 한 개만 뽑아보겠습니다. 한 개만. 음료수가 먹고 싶어요. 음료수 잘 나오죠? 나오라고 하면 또 안 나오겠지만 하나 둘 셋. 스모크 닭다리. 아, 또 지금 나오냐. 음료수 나오라니까 스모크 닭다리 나오고, 스모크 닭다리 나오라 그러면 음료수 나오고. Oh, I'm a gummy bear. Yes, I'm a gummy bear. Oh, I'm a yummy, tummy, funny, lucky gummy bear. I'm a... 오케이, 괜찮은 자리 찾았습니다. 자, 뒤에 산하고 이렇게 구름하고 배경이 탁 해갖고 나무가 탁 그냥 정자하고 그냥 탁
그래가지고 그냥 짜장라면을 탁 그냥 잘 먹겠습니다. 자, 짜장라면으로 점철되어진 또 짜장으로 얼룩진 이번 여행의 대단원의 마지막 짜장라면. 마지막답게 오이 소박이와 함께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거지. 진짜 이렇게 먹었어야 돼. 후식으로 뿌띠첼 푸딩하고 체리. 이거 푸딩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걸? 식품 유형은 캔디류드거든요. 뭐 이렇게 푸르링 하면 푸딩이지 뭐. 오. 오. 푸르르. 오, 되게 맛있는데? 엄청 사르르 녹네요. 와, 포도 알갱이도 있다. 푸르르. 와, 이거 배불러. 잘 먹었습니다. 자, 다시 출발입니다. 상주를 향해